존경하는 우리 태극기 혁명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날씨도 차가운데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난 조선일보 신문에 난 칼럼이 생각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선조에 요즘 말로는 적폐청산이 많았어요. 이름만 이제 사화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도 선조세 있었던 천여 명을 죽였던 그리고 수백 명을 감옥에 가뒀던 기축 옥사 사건이십니다. 그 기축 옥사 사건이 대한민국 독립 이후에 가장 악랄한 기축 옥사 사건 같은 것이 바로 문재인의 적폐청산이요 바로 보수 개혁. 그런데 기초 옥사는 뭐 여러분이 역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은 오늘은 똑같이 오늘은 이제 주사파와 우리 보수 우파 간의 싸움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마 서인과 동인들 간의 싸움이었어요. 핑계는 뭐, 무슨 반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핑계 삼아서 서인의, 오늘날 같으면 주사파 세력들이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동인들 싸그리 한 천여 명을 죽여버렸어요. 옥사시켜. 그게 이른바 기축 옥사예요. 근데 그 서인들 중심을 해서 선조대왕이 있다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주모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관찰사 정철입니다. 아마 국민학교인가 중학교 때 정철이가 불렀던 그런 가상가 뭐가 있었는데 그 정철이가 오늘날 말하면 특검이에요. 특검.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역할한 놈이 바로 정철이죠. 이게 선조께서 선조가 그 정철 관찰사에게 그 동인들을 죽이라는 적폐청산의 특검을 자격을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현 정권이 있었던 동인들을 싸그리 천여 명을 죽입니다. 그러난 다음에 얼마 후에 선조가 후회를 합니다. 왜? 주변에 인물이 없어. 무슨 관리를 채용하려고 하면 인물이 없어. 왜? 정철이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선조가 한다는 거야. 반성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정철이란 놈이 내 주변에 있는 선배들까지 다 죽여버렸구나. 반성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특검 역할했던 정철이를 유별문에 감옥에 보내가지고 결국은 그 정철이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 칼럼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날의 적폐청산 보수 개멸에 물론 문재인 좌파 정권이 했습니다만 그 정철이 역할을 했던 천여 명을 죽였고 어떤 그 역할을 했던 특검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장이 머리에 떠오르고 그러니까 문재인도 이제 보잖아. 아마 지금쯤 후회할 거예요. 반성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문재인도 지금 늦지 않으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 보수를 개멸시키고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원장 4명, 대본장, 판사 14명, 장관 차관 200여 명을 구속시킨
정철이 역할했던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이를 죽가 처단하거나 감옥에 넣어야만 문재인과 역사에 그래도 역사의 길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입니다. 역사에 정철과 같은 그런 잔인하고 악마 같은 역사의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고 그리고 온갖 비리를 다 처먹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빨리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 야당을 개임을 시켰던 그리고 개임 마치 강도가 즉 죄인을 죽이고 압박을 차지한 것처럼 보수를 개멸시키고 그리고 보수의 압박을 차지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빨리 처단할 때만이 문재인은 역사에 좋은 이미지로 기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만이 문재인이 앞으로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은 자기가 좀 이제 머지않아 대통령실에 나옵니다. 나오면은 길거리에 어느 모임의 행사에 못 다니고 수백만 명의 태극기 세력들이 돌팔매질할 거예요. 맞죠? 못 돌아다니 누군가 죽일 거예요.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정철 같은 놈을 만나서 손주가 정철 같은 만난 내가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같은 그런 잔인한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모든 걸 똥바지 뒤집었었는데 내가 반성한다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후회하고 분명하게 사과하고 당장 연말 성탄절에 박근혜 대통령과 또 뭐 미워도 할 수 없이 임명박 대통령도 함께 석방해 달라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제가 두 마디 말고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여러분 석방하라고 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